안녕하세요. 2024년 14회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분야에 최종 합격하게 되어서 합격 수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1차, 2차, 3차를 감사하게도 한 번에 합격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공부를 시작하게 될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혼자서는 안될것 같아서 인터넷과 유튜브를 보다가 한일리 교수님의 강의를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단 그 강의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강의 시간이 일단 짧았습니다. 저는 이제 집중력이 없다 보니까 한 30, 40분 넘으면은 집중이 안 되는데 부분 부분이 한 30분 조금 넘는 강의여서 좋았고요. 일단 기본 베이스가 없는 비전공자까지 알수 있을 정도로 그 부분에서 강의를 하시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차 시험은 기업 진단 지도가 어렵긴 했는데요. 강의를 잘 보고 공부하면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었고요. 2차 시험은 저는 건설 안전 기술 그 부분을 강의를 4번, 5번 반복해서 봤는데도 좀 이해가 잘안 가더라고요. 제가 아는 내용이나 공부를 하면서 좀 조금 습득한 내용까지는 알겠는데 기출 문제나 이런 걸 봤을 때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적인 그런 것까지는 저는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었고요. 그리고 2차 시험에 대한 확신성도 점점 없어지고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동기부여도 점점 없어지고요. 공부를 하는 이 방향성이 내가 인간관 봐서는 맞는가라고 점점 좀 흔들리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굴삭기 그리고 화재감시자에 대해서 이런 관련된 내용은 꼭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말씀하신 내용만큼은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꼭 작성해 보자라고 해서 그 부분이 딱 나왔을 때 시험에 문제로 나왔을 때 너무 감사하게도 두 문제 다한 20, 2, 3점 정도를 두개다 받아서 다른 문제를 추가적으로 점수를 좀 확보해서 한 64, 5점 정도로 합격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로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 규칙을 베이스로 공부했던 게 2차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는 이제 제가 합격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까지 보고 한 1, 2주 후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면접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인지는 몰랐습니다. 그 논술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비대면 면접이 비대면 블라인드 면접이 대면 면접으로 바뀌어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돼서 방대한 양을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저의 쪽집게 강사이신 한일리 교수님의 23년도 대면 모의 면접 강의를 보면서 그냥 계속 반복해서 봤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할수 있을까 하면서 그냥 막연한 마음뿐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3차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 규칙을 뼈대로 항상 그거는 틈틈이 계속 공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면접 그 모의 면접 강의를 보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게 아는 문제는 제가 어떻게든 답변을 할수 있지만
이 많은 문제 중에 모르는 문제를 물어봤을 때 나는 과연 답할 수 있을까? 라는 내용과 그 답변 스킬을 조금 팁으로 배웠던 것 같고요. 저는 면접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산업안전보건관리위에 대한 내용과 기준을 설명하세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질문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모의 면접 강의에 보시면 몇 번 나왔던 내용인데요. 내용에 대한 내용, 그 내용 부분은 답변을 여러 번 보고 저도 공부를 좀 해서 했는데 그 기준 또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추가 질문으로 그 요율과 그 기초액을 수치를 다 말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 부분은 답변을 못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그 좀 모르고 정확히 공부는 했지만 답변을 정확히 못했었던 것 같은데 그 모의 면접 강의를 보면서 이렇게 잘 모르고 떠듬떠듬 해도 내가 아는 내용을 더 강조해서 답변할 수 있다는 그런 유지로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으로 평균 7점을 넘어서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너무 가슴이 벅차서 소리를 와 하고 질렀었는데요. 저한테 쪽집게 강사신 한율리 교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최종 합격을 알게 됐을 때 그 감격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지금도 또 마음이 가슴이 좀 뜨거워지네요. 한율리 교수님한테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저한텐 은인이신 교수님이고 강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강의를 추천드리고요. 이 농담이나 이런 농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도 시험에 참 중요한 부분이 되더라고요. 많이 도움 받으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